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할 한국거래소의 본심사가 이르면 오늘 시작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무주택자의 아파트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청약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김영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을 결정할 한국거래소의 이 본심사가 이르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한국거래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 구성을 최근 마쳤습니다.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회의를 열 계획인데요. 기업심사위는 상장 폐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일종의 본심사위원회 성격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6명과 거래소에서 1명 등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번에 구성된 기업심사위는 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나 상장 폐지 또는 1년 동안의 개선 기간 부여, 이 셋 중에서 이제 최종 선택지를 고르게 됩니다. 네, 또 내일부터는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요? 그렇습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도 주택 보유로 간주가 됩니다. 그동안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이용해서 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내일부터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분양권 등을 매입한 날부터 주택 소유자로 간주가 됩니다. 특히 투기 과열지구에서 추천제 공급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이 되고요. 새 청약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뒤로 미뤄졌던 경기 성남 대장지구, 위례 신도시 등 알짜단지 분양이 오는 금요일부터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지난달 고용 사정을 알아볼 수 있는 고용 동향 자료도 나온다고요? 네, 오는 수요일 통계청은 지난달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올 하반기 들어서 특히 이 최악의 고용 참사가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취임을 앞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2기 경제팀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20만 명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10만 명 미만으로 내려앉은 상황인데요.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수 목표치인 월 18만 명도 달성하기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한국은행에서는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들이 좀 쏟아져 나온다고요? 네, 같은 날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융시장 동향을 내놓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주춤하나 했던 가계대출이 요즘 이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신용대출이 늘면서 지난 10월 가계대출은 7조 7천억 원 증가해서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을지 주목이 됩니다. 또 그 다음날 발표되는 11월 수출입 물가지수도 주목됩니다. 올해 들어서 국제유가가 상승 하면서 수입 물가가 연일 올랐는데요. 지난달에는 유가가 크게 하락한 만큼 수입 물가 상승세도 주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연달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오는 금요일 최저임금이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 사례라는 주제의 연구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주요 일정도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가장 눈여겨봐야 할 일정은 내일 진행될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찬반 투표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 정상들과 합의해서 내놓은 브렉시트 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예.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에 영국은 아무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거나 아니면 브렉시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또 금요일에는 중국 상하이와 영국 런던의 증시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후룬퉁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홍콩을 제외하고 해외에서는 런던이 처음으로 중국 본토와 교차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